마산 실내운전 연습장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합격 공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응시자는 차량에 탑승 후 의자 위치와 후사경을 조정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이후 기어의 후진 위치와 비상 등의 위치 등을 확인 후 시험 준비가 완료되면 좌측 방향 지시 등을 크고 왼손을 창밖으로 흔들어 준비 완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기어를 1단에 넣고 출발합니다. 2단을 넣으면 오르막에서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채점기에서 라는 소리가 들리면 좌측 방향 지시 등을 끕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보이는데 마산 운전면허 시험장은 횡단보도가 종료 직전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막에 오르면서 정지선이 본네트 아래로 사라지면 오른쪽 블록더울을 통해 앞범퍼가 정지선에 닿기 전에 정지합니다. 완전 정지를 하면 채점기의 조작 시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초간 정지 구간이므로 여유 있게 4초가 되면 출발하면 됩니다. 오르막 경사이기 때문에 클러치를 반클러치 상태를 만들어 차량이 떨리면 엑셀을 밟아 출발하면 됩니다. 엄덕을 넘어 내리막을 갈 때는 속도가 20km 초과 속도 위반 감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지로 내려오면 2단 기어로 주행하면 됩니다. 버스를 회전할 때는 운전석이 차선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회전을 하시면서 뒷바퀴가 차선에 닿지 않도록 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버스는 운전석 뒤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이 라인 위로 올라가지만 바퀴는 라인 전에 회전을 하게 됩니다. 1단 기어로 변속 후 굴절 코스로 좌회전하면서 오른쪽 앞바퀴가 오른쪽 라인에 붙여서 차량을 오른쪽으로 밀착시킵니다. 참고로 검지선은 노란선의 바깥쪽에 있으니 노란선을 약간 닿는 것은 괜찮습니다. 굴절 코스 통과 시 주의사항은 통과 시에 뒷바퀴가 걸리면 아무리 수정을 해도